KBS 3x3 코리아 투어 대구 대회. 아, 계속해서 치열한 선수들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재밌는 경기. 그리고 또 경기 종료까지도 선수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박빙의 정보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점수차가 나더라도 선수들 외곽 두 점을 그렇죠. 통해서 계속해서 경기를 뒤집어내는 경기들.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1점과 2점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경기를 재밌게 만드는 요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부와 오픈부, 뭐 고등부 세 개의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각각의 또 재미들이 보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더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등부들은 좀 연걸지 않은 그런 네. 그들만의 어린이들 제 플레이를 네. 보는 듯한 네. 네. 그런 플레이도 볼 수 있고 네. 뭐 일반부 같은 경우에는 좀 선출 뭐 프로 선수 출신들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들 나름대로 또 이제 경기 기량이 나오고 있고 오픈부들은 뭐 조금은 뭐 일반부보다 조금 기량이 떨어져 보이지만 그 못지않은 또 나름대로의 뭐 기량을 또 갖추고 있는 특히 네. 시윗 감도 좀 굉장한 선수들이 좀 있었었고요. 네. 네. 그런 경기들을 보고 있으니까 재밌습니다. 오픈부 8강 앞선 경기에서는 레오와 바구니, 바구니와 레오의 경기에서는 레오가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었고요. 이번에 보내드릴 경기는 오픈부 8강 기조 1위 레인보우 89 그리고 기조 2위 이스트의 경기입니다. 레인보우 89 선수들 좀 어린 선수들이네요. 지금 코트 위에는 레인보우 89 선수들이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양팀 평균 신장은 이스트가 조금 크네요. 네. 190cm 김승현 선수가 190cm 네. 길겨루 선수 187cm 반면 레인보우 89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신장이 좋은 선수가 김익환 임준영 183cm입니다. 근데 이 신장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선수들이 일단 뭐 육안으로는 네. 뭐 예. 합당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한번 써봐야지만이 정말로 저 키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딱 봐도 김승현 선수로 보이죠? 큰 선수 김동우 선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스트와 레인보우 89 레인보우 89와 이스트 그렇죠. 코트에 나와있는 선수 매치업으로는 네, 이스트가 조금 작아 보입니다. 네. 이스트가 분명 신장 프로필상으로 큰데 네. 이제 오픈부 8강 두 번째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유니폼 이스트고요. 상하이 흰색 유니폼 레인보우 89 선수들입니다. 이스트 시작과 함께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승현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여유 있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파울까지 만들어낸 거죠. 김승현 김승현 선수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귀엽네요. 외곽그룹에서 레인보우 89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드 따내고 있는 김선영 백드립을 김성훈 김성훈 블락 성공! 이스트 농구에서 여러가지 또 이제 쾌감을 주는 플레이들이 많겠습니다만 상대방을 찍어 눌렀을 때 그 쾌감이 방금 블락, 예, 방금도 또 블락 나왔죠. 벌써부터 블락 두 개, 30초도 안 흘렀는데요. 다시 한번 공 끌어냅니다. 세 번째 블락 나왔습니다. 외곽 쪽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 따내고 있습니다. 이스트, 엄유현, 탑 쪽으로. 블락이 이렇게 꺼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직접 공격 리바드 따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인보우 89 외곽 쪽으로. 점수는 안 나오고 있지만 경기 초반 분위기는 정말 박진감 넘칩니다. 누가 블락을 많이 안 해요. 김성훈 색깔하게 쫓겨서 던져봤습니다. 리바드 따내서 김익환 임순영 왼쪽에서 올라갑니다. 급하지 않게 여유있게 네. 드립을 치고 들어가면서 득점 만들 때는 굉장히 여유있는 네. 그래봤었던 양팀 선수들 외곽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성훈 어려운 자세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트 다시 한번 김동우 건네받았습니다. 김동우 돌면서 블락 성공! 방금 블락이 나왔기 때문에 공격하는 시간을 끌어낸 거죠. 블락을 뭐 선수들이 밥 먹듯이 해주셨습니다.
일락의 향연. 이스트와 레인보우 8구의 경기입니다. 이스트 왼쪽 측면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좌중간 도전 성공시킵니다. 중원 앞서 나가고 있는 레인보우 8구 이스트 김동우 오 골밑 잡습니다. 이번에 패스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마무리가 조금씩 안 되고 있죠. 김익환 탑에서 두 점 정확합니다. 연속 외곽포가 터지면서 레인보우가 5대 0 다섯 점 앞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또 선수 교체를 해주네요. 정득원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가 이렇게 기세를 타긴 했는데 네. 근데 뭐 또 이스트도 첫 득점이 나온다 그러면 이 흐름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골 밑에서 그렇죠. 공격 성공하고 있는 이스트. 네. 금세 이렇게 또 득점을 했기 때문에 추격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패스 플레이가 공이 돌아가는 뭐 순간이나 스피드 이스트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스트의 파울. 다시 한번 엄두권. 샤크라 8초 남겨놓고 뜨거운입니다. 이야 이렇게 득점 7득점인데 이스트도 외곽포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3점슛 컨테스트 나갔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요. 김동우 김동우 야. 득점인데요. 상대 반칙 엔드원 얻어내고 있습니다. 감탄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 초반에는 블락이 좀 많이 나오면서 득점이 안 나오는데 네, 네. 한번 득점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양팀 모두 다 거침없이 나오고 있네요. 김동우의 돌파. 그렇죠. 화자유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인보우도 5대0으로 시작했을 때 굉장히 점차 커 보였지만 네. 지금은 또 이제 네. 그렇죠. 레인보우 또 이제 8대4로 또 달아나고 있네요. 특히 레인보우의 저 8득점 중 6득점이 외곽포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수비자 파울. 파울이었습니다. 이스트는 또 이제 저돌적으로 골밑을 파고들면서 네. 레인보우의 파울을 또 많이 유도해내고 있거든요. 저런 플레이도 좋죠. 또 이제 저게 팀 파울이 되었을 때 7개 이상이 되었을 때 또 자기도 2개를 던질 수 있는 권한이 또 오고 경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스트 같은 경우 3점 뒤지고 있지만 충분히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역전까지 가능한 그런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앞서고 있기 때문에 뭐 외곽포로에서 득점을 잘 풀어나갔지만 하지만 조금은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필요는 있고요. 다시 한번 공격권은 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정확합니다. 김동우 선수가 굉장히 신장은 크진 않지만 탄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주간 감독 정도요. 레인보우 팔구 다시 한번 수비 성공하고 있는 이스트. 방금 그 블락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공격 제한 시간을 막아낸 거죠. 레인보우가 순식간에 점수를 따라잡혔습니다. 뭐 우선은 그래도 2점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앞서고 있는 팀답게 경기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김승현 포스트 플레이 골밑 성공. 잘하는데요. 네. 근데 직전 해드리자마자 지금 패스 미스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레인보우 지쳤기 때문에 실책이 나왔고 그래서 바로 이제 선수 교체를 이뤄졌습니다. 김성훈 선수가 들어왔고요. 김동우 스크린 받았습니다. 김동우 왼쪽 파고드는데요. 여의치 않습니다. 잠깐 3초 좋습니다만 림을 외면했습니다. 레인보우 8구의 공격 김익환 지금 골 밑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락과 네. 네. 블락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네. 이번 경기에서 한 대여섯 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선수들이 확실히 타이밍을 또 잘 맞춰주면서 수비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트 김동우 다시 한번 공을 건드려봤었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은 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타이밍 자체를 굉장히 잘 잡네요. 선수들이
와이드 패스 의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공 끌어내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공격자한 시간이 쫓겼기 때문에 네. 그, 저 슛샷으로 던진 거고요. 리움 쪽을 향해 가긴 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굉장히 멋진 스피드 무브로 해서 동점을 만드네요. 네. 지금 이스트가 0대5 5점 차를 지졌거든요. 그 첫 득점 이후에 네. 우와 멋지죠. 와. 0대5에서 8대8 공점을 만들었습니다. 오버랩 패스 밀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레고 팔고 외곽 쪽으로 잡습니다.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 제한 시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레인보우는 지금 팀플레이로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네. 좀 여의치 않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안 풀리고 좀 답답하고 또 득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작전 시간을 한번 불러서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 5대0까지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제 또 외곽이 들어갔거든요. 네. 외곽이 들어갔다는 건 또 운이 좀 따랐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외곽이 실력이냐 운이 따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운이 조금은 따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스트가 공격 그렇게 좀 5점 차에 뒤졌다고 해서 크게 조급한 플레이를 하지 않고 차근차근 골프플레이를 쫓아갔거든요. 골프플레이를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동점이 된 거죠. 김동호 선수의 스피드 부분은 다시 봐도 명품이네요. 그렇죠. 와, 1승공 정말 멋집니다. 김승현 이게 또 이제 색깔이 또 있다 보니까 색깔도 좀 저는 노란색과 보라색을 약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아, 색깔이 노란 게 너무 또 뭐 돌아간다 하는 거라든지 그게 네. 너무 예뻐 보여요. LA 레이커스를 탑에서 도전 성공시킵니다. 레인보우 또 이제 3점으로서 다시 이제 달아나기 시작하네요. 자신들이 잘하는 거 해야죠. 그렇죠. 네, 이스트 김동우 너무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리바드 따냈었는데요. 이 공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김승현 오른쪽 김동우에게 베이스라인 돌파 과정 공격권은 레인보우에게 넘어갑니다. 치다가 동점을 만들어졌거든요. 지미 자유투를 내준다 하더라도 4점 차이 또 시간은 2분 38초 2분 38초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네.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이스트에게는 또 넉넉한 시간이 될 수 있고 레인보우에게는 방심할 수 없는 시간이 되고 있죠. 포스트 플레이 샷클락 4초 3초 리바드 따냈습니다. 이 공을 다시 한번 끌어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오른쪽에서 김익환 정확합니다! 김익환이 오늘 레인보우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주십니다. 지금도 김동호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8대8 동점에서 지연 네. 플레이 3개를 통해서 순식간에 6점 차를 또 달아나버리는 킹가루처럼 두 명의 선수 사이 힘든 시도였었는데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제 2분이 채 남지 않은 양팀의 경기 시간. 네, 이스트는 또 골밀 공격 좋습니다. 골밀 공격을 해서 차근차근 쫓아가면 되고 네. 또 골밀 공격을 하다 보면 파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레인보우가 파울이 5개이기 때문에 네. 파울 뭐 두 개만 더 얻어낸다 그러면 충분히 자유투 두 개를 또 얻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충분히 좋은 작전이라고 볼 수 있고 골밑 공격을 통해서도 다 1점을 올렸습니다. 김승현의 골밑이 있었고요. 외곽 쪽에서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트 하지만 이스트는 네,
김정은 정확합니다. 오, 예, 지금 이스터 2점으로 이제 쫓아갔는데 네. 이제 이제부터 중요한 건 2점을 주지 않는 건데 이번에 외곽 레인보우 팔고 2점은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좌중간 짚습니다. 양 팀 선수들이 마음이 바쁜 게 보입니다. 레인보우 팔고 김익환 공을 잠시 놓쳤습니다. 김성훈 공격에서 득점까지 만들어낸다. 1점이든 2점이든 득점을 만들면 중요합니다. 네. 김동훈 탑에서 2점 돌아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잡는 과정 넘어지면서까지 공을 살려냈습니다. 외곽 쪽으로 엄유현 이번에는 길었습니다. 완벽한 기회를 만들었는데 득점이 안 되네요. 하고 드는 과정 중간을 끝까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엄득원 저게 들어가나요? 이스트가 득점이 필요했는데 네. 오히려 레인보우가 달아나는 득점 올리네요. 누원 선수의 엄청난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은 거의 무게 중심을 잃은 상황이었었는데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18대 11 외곽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레인보우가 뭐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레인보우가 이겼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은 뭐 세 번, 네 번, 네 번의 공격이 필요한데 최소 네 번의 공격이 필요한데 네 번 공격하기는 힘들죠. 레인보우 팔고는 시간을 끌고 있는데 외곽 슛 터지면서 아 20점. 를 뭐 모두 끝 다시 막혔지 그때 말씀한 레인보우 8구였습니다. 이제 8강 4강 한 자리는 레인보우 8구가 차지를 했습니다. 레인보우가 네. 외곽 슛 덕분에 승기를 챙겼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5대0 출발은 굉장히 좋았지만 8대8 동점까지 허용했는데 8대8 동점을 허용한 다음에 공격들이 굉장히 잘 풀리면서 승리로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일반부 경기 에너스킨과 NISM 경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학교 천마체육관입니다. 김성훈 블락 성공! 이스트 백드립을 김성훈 김성훈 블락 성공! 이스트 김동호 득점이 리움 쪽을 향해 가긴 하네요. 보이지 않아요. 외곽 쪽에서 김익환 오! 다시 한번 끌어내고 있습니다. 레이버 오른쪽에서 8대8 동점에서 지연 플레이 3개를 통해서 순식간에 6점 차를 달아나버리는 추가로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트 하지만 이스트는 네. 김동호 정확합니다. 예, 지금 이스트가 2점으로 이제 쫓아갔는데 네. 이제부터 중요한 건 2점을 주지 않는 건데 이번에 외곽